를 하기 위해서 잘 만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원래 운동회에서 사실은 음식을 배울 틈은 없었는데 장모님 음식을 잘하니까 원래 맛있게 먹고 자란 사람들이 맛을 아니까 맛없는 거 못 먹는 거죠. 불판나 필터나지 못하는 윤정실을 챙기는 건 역시 아내뿐이다. 옆에서 누가 뭐라건 벌써 고기 맛을 알아버린 막내 러. 그리고 불판 앞에서 목을 빼고 있는 라이.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야 만족하는데. 둘째 라이미는 고기는 뒤쪽 앉은 자리에서 샐러드 한 접시를 뚝딱 해치울 기세다. 니들이 채소 맛을 알아? 우와, 형 성공하셨네요. 좋아, 안녕. 이게 다 우리 피예요. 뭐예요? 뭐예요? 저랑 소주요. 치고 하는 그 고기. 어? 축하드려요. 형 잘 어울리세요. 어, 지금 하고 있어. 잘 안 하던 거 지금 하고 있어요. 지금 카메라 앞이라서. 여기는 제가 제일 저랑 가장 역사가 오래된 뮤지션. 네. 하림 동순형 진짜 쪽방 있을 때부터 봤는데 네. 가난한 뮤지션 때 같이 함께 했던 네, 이미 17년째 같이 함께 하고 있는 15년째 네. 이런 모습은 어떠세요? 감동적이죠. 아, 얘는 아니 저 진짜 그 양재동에 지하실에 스튜디오 있을 때 그때 저는 처음 만나갖고 지하에서 동순형 거의 그 있잖아요 총각 그 총각 생활 네. 온갖 옷과 빨래와 살림들이 너저분하게 있었던 그 지하인데 지하에 지하인데 와중에 거기다 빨래를 맞았어요. 그랬는데 야 이제 결혼하고 아기도 있고 막 그런 시절이 되게 짧은 것 같은데 순식간에 지나갔네요. 하림이는 아, 곧 몇 년 안에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. 자기 음악 앨범으로. 예. 네. 야 먹어. 네네. 그런데 조정치는 어리둥절 갈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헤매는데 왜 집이 좋으니까 적응이 안 되냐? 아니, 화장실 참도 한참 걸렸어요. 꽤나 부러운 모양이다. 그랜 거야. 지금 많이 벌어야 된다고요, 지금. 지금 화이팅 해야 된다고? 저희 회사는 정치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. 정치가 광고를 세 개를 했어. 신지름을 먹여 살리는 조정치. 좀 더 힘내라고 고기 한 점 넣어주는 점이라. 잘 아세요? 알죠? 하림 형이랑 별로 안 친해요. 자주 그러니까 자주 뵐지는 못하는데 종종 뵈요. 아, 공연 때도 뵙고. 정치는 쉬워 보여갖고 형수님 편하게 딱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. 형수님이 되게 저를 어려워하세요. 동수 선배랑 이렇게 지내면서 이런 빅들이 같은 이런 초대 좀 그렇게 자주 집이 없어서 새 들어서 다니고 맞아요. 전세 집인데. 그렇죠. 소문 많이 있고 이번에 저희가 한 번만 장만을 했죠. 집을 장만을 했네요. 야, 멋있다. 감동적인 순간이네요. 아, 은행 거래니까요. 아, 얘기했잖아, 아까. 아, 은행 거야.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. 알았죠? 오늘 많이 먹고. 아, 난 열심히 피아노 뭐, 찍어. 난 뭘 많이 벌어보자. 여기는 없어. 직원들과 사모님과의 대화를 지금. 사모님 많이 시키세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어. 신치림. 예. 부끄러워요. 지난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 사람이 모여 개성 강한 음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신치림. 장난처럼 지은 이름 같지만 여기엔 깊은 뜻이 있다. 믿음으로 네. 다스리는 아름다운 소리입니다. 와. 지금 처음 하신 것 같은데. 처음 알았죠. 이렇게 있는 듯 많은 듯. 저도 그냥 처음 밝히는 거예요. 처음 밝히는데. 저 원래 작전이래요.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많이 먹이고 죽도록 인식해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의외로 되게 단순해서 이렇게 한번 먹여주면 한 6개월 또 열심히 돼요. 네, 막 이렇게 속여도 잘 속고 막. 정치가 요즘 약간 좀 깨라 그런 단계에서 오늘 또 술 먹고 또 약간 다시 그렇게 또 막 이렇게 마취시키고 또 그래야 6개월 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술 먹어서 버리고 뭐 그런 관계예요 저희. 저는 15년째 마취해서 안 깨고 있어요. 오래 갖고 있으면. 야 삼촌 피아노 친 거 먼저 보세요. 아 저거 있어요. 태극기. 태극기? 너 태극기 어떻게 알아? 태극기를 어떻게 알아? 저요? 아빠 차에 있어요. 아빠 차에 있대. 빈티리요. 얘들아. 빈티리요. 얘들아 니네들이 아는 노래 하림 삼촌이 쳐줄 거야. 동요. 태극기. 태극기 좋아해? 야 너 태극기는 니네 나중에 알아도 돼 그 노래는.
나이가 제일 다운이 제일 좋아하는 동요.